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우리 그 앞집에 어머님 어제 꽃감 좀 드시라고 갖다 드리러 갔다가 집이 오래됐잖아요. 저희가 뭐 한 30~40년 된 거니까 그 문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. 안에 이불하고 해놨는데도 추우신가 봐. 그래서 문풍지하고 비닐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문풍지 좀 챙기고 그다음에 창문 사이즈 재갖고 저희가 마침 비닐 쓰던 게 있어요. 그거 좀 잘라갖고 창문 좀 막아드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요. 여러분들 뭐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. 멀리서 찾지 마세요.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부터 좀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럼 같이 가시죠. 갑시다. 어제 어머니가 해달래 이 비닐. 그때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어머니가 해달래. 아이고 저라도 하려고 했는데 뭐 맞는 게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해드릴게. 여 문풍지하고. 왜? 어머니, 잘하신다. 아이고 문풍지 다 오래돼 갖고.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. 추워. 문풍지 새 걸로 다 교체해주고 사이즈 재가서 비닐 붙여드릴게. 밥? 아, 밥이요? 아, 좀 이따 먹으려고. 우리 아침 일찍 안 먹으니까. 아니야, 우리 안 추워, 우리 안 추워. 이게 엉성하게 붙어있어서 익히나 가나네. 오케이. 오케이. 훨씬 낫네. 네, 바람이 안 들어오죠? 혼자도. 여기 필름이 이렇게 딱 물린다고, 이게. 필름 딱 찝힌다고, 이렇게. 전체 빼요, 빼. 근데 어머니 어두운 거 싫죠? 빼십니다. 어우, 햇빛 들어온 거 봐. 하나, 둘, 셋. 80. 지금부터 80. 오케이. 비닐 잡으러 갔다 올게. 다시 와십니다, 언니. 뭐 껌껌 내가. 이불로 해도 그 앞에만 따지지 밑으로는 바람 다 들어와. 그래. 이렇게 집에 따시지. 따시지. 네. 까시 까시 까시. 죽건다고 박아놨던 것 같은데. 깔끔하게 당겨주세요. 아, 시간이 됐고. 형, 이거 혹시 맞잖아. 완벽하게, 밀폐가 완벽하게 되잖아. 위아래 내줄 거야, 안 돼. 아이고야. 갈게요, 어머니. 그래. 네, 갈게요, 어머니. 아버지 쉬세요. 아이고야, 수고했습니다. 네, 네. 갈게요. 예, 예, 예. 땀바땀땀. 와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두통이 있었는데 일하고 나니까 다 나았네.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앞집 어머니 아버지, 어머니는 눈이 지금 안 보이시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세요. 그래서 뭐 이제 하는 게 불편하세요. 다 뭐 하나 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불편하세요. 그래서 꼭 뭐 돈을 들여서 물질적인 것만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, 그리고 내 주변 이웃부터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좋은 봉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연말 연시고 소외된 계층 분들이 참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. 기부금 액수도 매년 더 줄어든다 그래요. 계속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,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뭐 금전적인 거를 아, 난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적인 걸로, 아니면 내 몸 건강하니까 내 몸으로 있어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서로서로 돕고 그렇게 지내서 좀 따뜻한 연말 연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자기닥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
좋아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더 신나서 일하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